건강하고 크게 잘 자라고 있죠. 아우, 큼직큼직하고 사이즈 좋다. 자, 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우파로파들이 들어와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고의 인기 종 중 하나죠. 골든 알비노 우파로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금색으로 자라는 게 아주 큰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화려한 색깔 때문에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키는 화이트 핑크 사이에 이런 금색 하나 있고 검은색 하나 있고 이렇게 다채롭게 키면 진짜 예쁘거든요. 거의 우파로파 메인 수조에도 골든 알비노가 두 마리가 들어있어요. 성체를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일단 그렇고요. 바로 사육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들어온 우파로파들 축양장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랑 좀 섞여 있으면 좀 더 이뻐요. 화이트 핑크랑도 섞여 있고. 뭐 얘들은 지금 알량농장에서는 우파로파 전용 사료. 자, 이 전용 사료 히카리 우파로파 푸드를 먹이고 있고요. 뭐 히카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료 회사잖아요. 특히 이렇게 물생활 사료, 물고기 사료, 거북이 사료, 이렇게 도룡뇽 사료, 개구리 사료로 정말 유명해요. 세계에서 아마 이 분야만큼은 원탑일 거예요. 물생활 쪽 사료로는요. 하다 보니까 좀 믿을 수 있는 사료죠. 알량장에서도 판매 중이니까요. 뭐 우파로파 데려가시면서 같이 구매하시면 좋겠죠. 되게 잘 먹어요, 이 사료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파로파 메인 수조인데요. 화이트 핑크 사이에 블랙 하나 있고 골든 두 마리 있고 이게 눈에 확 띄잖아요. 여기 있는 골든은 제가 번식한 골든입니다. 얘가 엄마, 얘가 애기. 금세 많이 컸죠? 올해 초에 제가 분양하던 개인데 벌써 큰 거고요. 여기 딸콩이 있죠? 왜 여기 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청소하다가 어떻게 여기 들어가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뭐 잘 자라더라고요. 오래됐어요, 여기 온 지. 일단은 메인 수조고요. 오늘의 서브 주인공이었던 골든 알비노 우파로파고요. 다시 평면으로 나눠가 볼게요. 아 참! 분양가는 골든 알비노 한 마리에 45,000원 비싸죠. 원래 비싼 애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고 3마리에 12만원입니다 3마리 하신 분들께는 제가 뭐 말씀 주시면 우파로파 사료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저번 영상으로부터 불과 2주밖에 안 지났는데 흑노 울챙이들 사이즈 보세요. 그때 뭐 주콩만해서 보이지도 않던 울챙이들이 지금 이렇게 큽니다. 한 마리 잡아볼까? 이렇게 큽니다. 사이즈 좋죠? 먹이도 잘 먹고 저희 알량 농장에선 단계별 먹이 급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유생 단계 때는 어떤 거, 그 다음 단계 때는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장 먹기 편한 먹이들 먹이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먹이를 잘 먹게 되고 잘 먹으면 당연히 잘 크게 되고 뭐 그런 거죠. 하고 알량농장에는 절대 알량농장 신조 먹이값 아끼지 말자. 알량농장에서는 먹이값 아깝다고 뭐 먹이값 더 싼 먹이 찾고 먹이에 대한 타협 없습니다. 알량농장에서는 이 사료보다 이 사료가 훨씬 더 경제적일 것 같은데 이 사료가 훨씬 더 구하기도 편한데 알량장은 그런 거 없습니다. 냉동 짱구벌레도 무조건 일본 히카리사 제 거 쓰고 슬지렁이부터 온갖 사료 하나하나 무조건 최고급. 사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성분을 따져봐야죠. 그래서 성분 따져가면서 울팽물 울팽이한테 가장 잘 맞는 거, 또 제 경험상 제일 잘 기호도가 높고 또 물부패 이런 게 적은 거 이런 먹이들만 골라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울팽물 울팽이들은 이렇게 건강하고 크게 잘 자라고 있죠. 아우, 큼직큼직하고 사이즈 좋다. 싱싱하네. 지금 팽매 울팽이 분양 가능한 기간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영상 올라가고 일주일 정도밖에 분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양 원하신 분들은 빠르게 서둘러 주시길 바라고요. 한 마리 12,000원, 세 마리에 33,000원, 다섯 마리 5만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울챙이 때는 영상 솔직히 찍을 만한 게 없어요. 솔직히 뭐 울챙이 우글우글 몰려들어서 먹이 먹는 것도 이제 질리잖아요. 제가 뭐 매 시즌마다 찍는 영상이고
자, 간단하게 넘어가보고, 아! 재밌는 일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야겠다. 아우, 먹이 다 남겼네. 먹이를 너무 많이 줬네. 자, 우파루파 왕. 이상한 놈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호랑이 문 있죠? 위에서 보여드려야겠다. 얘가 잘 안 보이는데 있다. 예. 우파루파가 아닙니다, 얘는. 타이거 살라문다 유승인데, 우파루파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지가 우파루파인 줄 아는지 육지로 안 올라와요. 지금 지 친구들은 다 육지로 올라와서 도룡룡이 돼서 육생생활 한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 얘는 계속 부피 성장은 계속 커집니다. 지금 보시면 우파루파 성체들이거든요. 옆에를 우파루파 성체들이랑 사이즈가 삐까떠요. 육생으로 올라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참에 하이브리드 도전?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저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우퍼루퍼 이쁜 것 봐. 자, 영상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